영채채 염담 초코우유님 사연입니다. 존경하는 헤라님, 안녕하세요. 저는 헤라TV 애청자입니다.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풍으로 손이 굳어 손을 못 쓰시는데 헤라님 방송에 호호 소리를 들으면서 영채를 아버지께 전한다는 생각으로 손을 만져드리니 굳어져서 펴지지도 구부러지지도 않던 손가락이 점점 펴지고 손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처음에는 믿지 않으시던 아버지도 신기해하시며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다. 아픔으로 고통받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헤라님의 사랑이 닿기를 바라며 헤라님께 무한한 존경과 사랑을 보냅니다.